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소방과 국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고기인데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특별한 소스의 맛있는 늑간살입니다 여러분. 보통 소갈비를 떠내고 나서 뼈와 뼈 사이에 붙어있는 짜투리 살 있잖아요, 그거를 떠낸 게 늑간살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 갈비살과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갑니다. 자, 늑간살 펼쳐. 무슨 고기에 뭔가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데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린다. 밑간. 자, 그리고 후추를 뿌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고기를 한번 뒤집어. 뒷면. 다시 또 한번 소금간 후추. 끝났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센 불에서, 아무래도 소고기니까 또 얇아요, 그러니까 센 불에서 앞뒤로 굽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좀 기름은 좀 자작하게 여유 있게. 오늘 요리는 딴 거 없습니다. 대파만 썰면 끝난다. 살짝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동안 뭐 하나? 대파 썹니다, 대파. 그냥 이거는 편안하게 두께도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는 얘가 두껍고 얇고에 따라서 퀄리티가 좌우되는 요리가 아니에요. 연기 나고 있지? 그대로 그냥 다 부으세요. 튀기듯이 한쪽 면을 바삭하게. 마이야르의 끝판왕. 난 한 놈만 패. 약간 이런 느낌. 장난 아니지, 마이야르. 장난 아니지? 딱 이 정도가 되면 그냥 그대로 불을 끄고 빨리 부어야 돼. 오버쿡 되니까. 한쪽만 마이야르. 자, 이렇게 마이야르가 얼마나 세게 잘 쳤나 봐봐. 자,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구우면 질겨서 못 먹어, 오버쿡 돼가지고. 여기다 바로 소스 만드는 거예요. 자, 중불로 살짝 지금 남아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대파 넣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그리고 뭐하냐? 다진 마늘 하나. 볶는데 기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기름 쓰면 된다. 살살. 얘는 센 불이 아니에요. 달달달달달달 향긋하게 대파와 마늘을 날카로운 아이들이 유들유들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 대파는 투명해지고 향긋하게 볶아지면 들어갑니다 이제. 커피. 공식이 가장 사랑하는 약간 좀 단맛이 있는 요걸 자작하게. 그리고 끓인다. 갑자기 커피가 들어가니까 뭔가 약간 좀 되게 약간 웃기지?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중불에 올려놓고 끓는 동안 뒤에서 불로 데피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끓었다. 그럼 이제 간을 보세요. 예전에 제가 초콜릿 소스도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잘 어울리잖아. 왜? 그때는 매콤한 맛이 들어가졌어요. 오늘은 그 매콤한 맛 대신 얘를 밸런스를 맞춰줄 게 뭐냐? 소금이 아니라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우선 맛을 보세요. 왜냐면 간은 모든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 여기서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또 운다 너 씨. 웃긴 거 아니라니까 지금도 요리할 때마다 웃냐 너. 이렇게 나는 한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앞에 공격수를 이렇게 딱 셋을 둔다고. 그리고 섞어. 그리고 살짝 끓여줘야 돼. 왜냐면 얘가 맛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분 정도는 새우젓이 들어가서 끓여줘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간을 볼 수 있어. 방금은 달기만 했어. 지금 뭐야? 단짠이 되는 거야, 단짠. 그럼 어떻게 돼? 맛있어. 라떼와 새우젓의 만남. 근데 버터가 들어가. 이제 제가 원하는 간이 나왔기 때문에 버터를 넣고 에뮬전을 하겠습니다. 버터는 좀만 넣으세요. 11개가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버터가 살짝 녹아들면 섞어. 에뮬전. 이제 불을 꺼도 돼요. 얘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버터소스보다 좀 묽습니다. 이유는 뜨거운 돌판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쫄아서 농도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찰랑찰랑한 느낌.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은 이 소스의 느낌. 자, 이제 맛을 본다. 단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팅 할 접시를 내가 갖고 왔습니다. 돌판. 여기다가 딱 홈파티 할 때 이대로 딱 갖고 나가는 거야. 고기만 담아서. 고기는 먼저 밑에 오일이랑 육즙은 그대로 부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소스를 붓는 거죠. 돌판이 없으면 어떡해? 돌판이 없으면 그냥 접시에 플레이팅 하는 거지. 이건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쪽파. 이거 딱 넣으면 이제 뭔가 스튜 같기도 하고 되게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요리로 바뀌었잖아.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커피 넣을 때 장난인지 아셨죠 여러분? 보세요. 이걸 지금 처음에 받아보는 비주얼은 누가 여기 커피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단향이 좀 나네? 그리고 보통 스테이크 고기 구워 먹을 때 서양에서는 단 와인을 많이 넣습니다.
포토 와인이나 마데이라 와인이나 산미가 조금 있는 와인을 넣기도 하고 디저트 와인을 넣어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이 빠져 있을 뿐. 먹어보죠. 소스 먼저. 24시간 소뼈로 우려낸 스테이크 육수 같잖아. 은은한 단맛. 근데 아까 늑간살에서 나오는 지금 이 육즙이랑 섞여가지고 스테이크 소스가 됐어. 야, 거기서 엄청 부드러워. 왜? 한쪽만 마이야를 쳤잖아요. 약간 스튜 같은 느낌이야, 스튜 같은 느낌. 버거 짭조름해. 근데 은은하게 달아. 근데 구운 고기야. 끝난 거죠. 레드와인을 잘 먹긴 하는데 오늘은 레드와인이 땡기는구나. 특히 비 오는 날, 강추.